고려하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28번. 이제 10분 더 쉬려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밀어붙이겠다. 휴식 없습니다. 자,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공면은 무슨 법조항을 보면 되는가? 경면을 갖다 치고. 공면은 뭡니까? 공면은 국세징수법. 요 64조부터 102조를 보면 됩니다. 제가 답을 줬어요. 공면에. 변호사도 공면 실무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몰라요. 경매도 마찬가지. 우리 학원 차원 지방법원 보는 앞에 변호사가 한 200명 있어요. 제하고 이래. 저는 이제 정문 앞에서 1층에서 탁 버티고 앉아있죠. 제가. 그런데 주변에 한 200명 변호사가 있어도 실무는 거의 95%가 실무를 몰라요. 경공매 실무를 모릅니다. 그게 전화 오는 거야. 국세징수법 누가 물어보는데, 공매를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이거죠.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디에서 보면 되느냐? 국세징수법 보면 됩니다. 64조에서 102조. 그거 보면 대부분 큰 대두는 다 나와 있다. 그 이야기 납니다. 자, 29번. 자, 그림 보니까요. 주택 경매에서 건물 낙찰자는 대지 낙찰자한테 지료를 주거나 안 그러면 철거당할 운명이다.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료는 보통 보니까 아파트는 4.5%, 주택은 3, 4%, 토지는 연 3%, 농지 산지는 연 1%. 자, 요새 부유기득권이 많이 나옵니다. 부유기득권은 1에서 한 1.5%. 막,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자가, 많이 받을 수는 없고요. 막, 그 정도 선에서 보통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천의 그린시설 천안의 다가구. 많이 들었다, 그죠? 다가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건물만 매각을 받는다 하면은 땅 주인한테 보통은 이 건물만 온 거는요 전부 다 거의 95%가 철거 대상이다. 철거 대상.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건물은 대원칙은 낙찰 받는 걸로 하세요. 완전 고수가 되면 그때 뒤다보다 되니까 지금은 좀 초보 때는 건물만 매각 이러면은 그만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뭐 12%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등기부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요 소유자가 나옵니다. 간단해. 근데 이거 보면은 뭐 등기부는 복잡하거든요. 어떤 등기부 등본 보면 20장입니다. 뭐 지분도 표시도 막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요약된 거를 딱 보면은 아, 세 사람 뿐이구나. 뭐 간단합니다. 그거를 보시면 돼. 등기부는 20일에 4.18사 볼까요? 4.18사. 자, 이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죠. 천안에 다가구 원룸이 건물만 놓았구나. 이래가지고 건물만 놓는다. 거의 다 철거입니다. 주로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이건 간단히 써놨는데 등기부를 원래 이렇게 쭉 봅니다. 조건을 보면은 이게 뭐 이건 간단하네. 다른 거가 다른 거구나.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요약표예요. 요약표. 토지 이야기입니다. 토지 보자. 토지를 보면요. 토지가 뭐 소유권이 바뀌고 이거 간단하네요. 하여튼 제일 마지막 장이야. 딱한 장이 있어요. 한 장. 이 옥션은 이거 잘 붙여놨어요. 주요 등기사항 요약해가지고 요것만 보면은 아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 압류 당한 거 요것밖에 없구나. 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발급받는 거는 99% 저기 안 놓습니다. 왜안 놓느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때 열람 탁 치기 전에 한칸 앞에 뭐 요약한 게 있어요. 그 점을 찍고 열람을 탁 눌러야 되는데 요약을 안 누르니까 한 장이 안 놓습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자, 등기부가 각부가 20페이지라 지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요약을 누르면은 제일 뒤에 보면 한 장짜리 간단하게 A가 3분의 1, B, C 3분의 1 요것만 딱 나오는데 그걸 안 눌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때 제일 마지막에 열람 딱 누르기 전에 원장님 생각하고 아, 한칸딱 왼쪽 앞에 요약이라고 있다 하더라. 그거를 꼭 누리고 누리세요. 그러면은 정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에는 저당이 있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야 저당권이 있고, 토지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하고, 아, 이렇네. 자, 1번.
토지 건물 중에 어느 하나에는, 자, 예를 들어 대지에, 대지에 저당이 있고, 대지에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 원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갔더라. 대지도 환경지이고, 땅도 환경지더라. 그래서 내가 땅만 맞춰받았다. 이랬을 때 건물은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자, 이런데, 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하고 있다죠. 제주도에 이 가수원이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가수원은 대지가 있고, 그래서 법정 지상권 하나 쪽이야. 이렇게 이제 유치권이 있고. 자, 21에 7889. 근데 문제는, 건물이, 단독 건물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짓다고 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자, 제주도에 가수원이 있어갖고 내가 이제 농지연금을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가 3억. 아이고, 좋다, 그죠? 마적당하게 300만 원 온다, 이랬는데,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이거? 쉐매나갖고 짓다가 무엇이, 이리 막 웅덩이 있지, 지금? 크게, 건축하다가 뭘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면사무소 농축 내줄까, 안 내줄까? 대포동 가면은, 아이고, 그 농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농지 다 해가지고 오시면은 농장 밥이다. 지금 바쁜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만 내야 되는데. 그리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 여기 있네. 구조물인데 또 그것도 재수꾸로 뭡니까? 포함금 적인데 내가 제외해놨어. 그럼 이게 누구 거냐, 이거. 이거 100% 아니지만 이게 한 30평, 30평 정도 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 이게 농지니까. 가수이죠? 그럼 여기, 요거 때문에 농장 못해. 전화해보세요. 해주겠다 하는가? 대포동에. 안 해줍니다. 합니다. 그거 다 농지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안 해줍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낙찰받아가지고, 이게 매화구에서 지상에 건축 허가 후 신축 공사하다가 중단된 콘크리트 골조 두개 동은 제외 잠재가 있더라. 낙찰자 유리한 판결이 없는가? 자, 요런 거는 대부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쭉 보니까요. 짓다가 말한 거는 낙찰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정 지상권에서 보통 보면 건물이 약간 벽 기둥 지붕이 있는 이런 건물이 거의 95%인데 가끔 보면은 땅은 좋은데 뭐 5층짜리 건물인데 건축 표지판도 있는데 1층 짓다가 지하층 짓고 1층 짓다가 그만 경매들한 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들은 누구 거냐? 대부분 낙찰할게 많아요. 그러면 낙찰할 건데 건축화를 안 사도 되느냐? 제가 볼때안 사도 된다. 그러면 저기, 아까, 제주시청 가서 건축주 매입행을 바꿔달라는데 바꿔주느냐? 절대 바꿔줄 리가 없습니다. 승계를 받아오라. 당연히 그러죠. 그럴 때는 이제 판결을 갖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판결을 보니까, 우리 낙찰자가 이거는, 건축주 매입행을 할수 있다. 판례가 나와 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짓다가 말한 거는 낙찰할 거다. 그러면 건축가에서는 건축주 매입행에 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된다. 그런 판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판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시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시한 거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요 판례가 있으니까 안양 지원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 빠른 거죠. 빠른 거. 봅시다. 요것만 봅시다. 건축의 신축 공사를 도급하는 수급인이, 아, 요 말고요. 자. 이 사건 구조물은 1층 및 바닥, 기둥, 2층 바닥만 설치되어 있고, 지붕과 외벽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로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한 경제적 효능을 가진다거나, 별개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서, 사회 통념상 독립된 부동산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 사건 구조물은, 자, 결론적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부합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낙찰자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 또한 취득한다 할 것이다.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짓다 말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더 이제 고민해 보고 낙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자, 31번. 장기반이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홍천군에 낙찰받았어요. 21에 1이고요.
토지만 낙찰 시 경매며 제대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철거 소송이 가능하느냐? 자, 써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1196. 자, 홍천군이면 상당히 좋은 데죠. 상당히 이제 근데 건물임이야 돼서. 그러고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다 하나 더 그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건물임이야 돼서 건물이 뭐고. 자, 여기입니다. 조사연 씨가 상속을 받아왔고 여름에 상속받고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그게 총대를 보고 받아가지고 지가 경매를 넣어줬다. 경매를. 그럼 경매를 넣었다는 자체는 행장끼리 자 우리가 그냥 땅을 팔아가지고 나누자 이래 그죠? 나누자 행장끼리. 그럼 행자 누구냐 그러면은 뭐 토지 등기부를 보면 뒤에 쭉 나오겠죠? 군사가. 뭐 좋은 척뿐이네. 상속을 단독 받아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경매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자 요럴 때 이제 건물이 매각되었다. 그죠? 무허가 파산에 관한 경매로 무허가 미등기 건물 청구서가 청구한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뭐 건물이 있는 거는 건물이 뭐죠? 이게 무슨 건물이고? 하여튼, 건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철거를 무조건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안 해줘도, 만약에 법집권이 성립해도 지로는 줘야 됩니다. 지로는. 무조건 지로는 줘야 되고, 대부분은 90%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고, 보시고,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넘어갑니다. 32번. 배당 신청했던 임차인이 종기일 전에, 철회한 사건을 낙찰자가 받으면은 임차 보증금을 물려줘야 된다. 자, 서울 마포구에요. 3,800에 떨어지는데 임차인이 8,500 있다고 배당 요구를 했다가, 자,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2012년 1월 25일 이전에 철회를 합니다. 철회한 거는 뭡니까, 지금? 8,500이 있단 말이가 없다. 전세가 그러면 선순위로 남겼단 말이가 안 남겼단 말이가 이 사람은. 11에 18921. 자, 선순위 임차인인데, 집행, 아, 경매장 갔어요. 경매, 서울지방법원에 경매 사기에 가서, 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마포구에 빌라가 1억 6천에서 쭉 떨어지는데, 아, 떨어지 전이죠. 자, 임차인이 미스터 유입니다. 경매가 이 사람은 5월 13일, 5월 4일 선순위죠. 자, 선순위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확정해서 같이 하는데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 언제? 마지막 날. 자, 냈다가 배당 요구 해달라 했다가 8,500 달락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장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뭐 8,500 달라고요? 그럼 얘로 이때 경매된 이제요. 1억 6천이니까 8,500 달라고 하면 보통 받아가죠. 받아가는데 선생님은 이제 내시면은 받아가겠네요. 일 하다가 그래도 가만 보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받아가면 좋은데 이사를 가려니까 또두달 뒤에 낙찰되고 누가 잔금 넣고 하면 이사를 가려면은 이사비 들고 학교 애도 옮겨야 되고 이게 보통 장난이야. 또 이사가 또 전세가 8,500 거든 게또 보기에는 뭐한 1억 한 5천 줘야 될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은 이렇게 철회를 합니다. 철회. 그럼 아내가 똑같아요. 경매나 공매나. 그럼 이럴 때는 그만 인수로 전액 인수로 보면 됩니다. 전액 인수. 막 그래야 됩니다. 전액 인수. 그럼 8,500이 인수니까 예상 배당표에도 8,500이 인수로 그대로 갑니다. 그럼 낙찰가 팍 떨어야 되겠죠? 그만큼 떨어야 됩니다. 고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경매나 앞에 가서 그만 내놨다가 또 다시 철회한 사람 많아요. 저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권리신고 배당요구인데 배당요구로 싹 취합입니다. 안 받겠다 말이죠. 권리신고 하겠다. 왜 제목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인데 배당요구를 두 줄로 딱 취합입니다. 취해가지고 권리신고만 한다. 그러면 8천에 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돈을 안 받겠다 말입니다. 그럼 안 받으면은 그 사람은 2년 플러스 2년 그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적당할 때 낙찰자하고 이제 의논해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2년 플러스 2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3번. 유치권 신고를 철회한 것을 유치권 포기로 오인하고 낙찰을 받으면 쫄딱 망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또 그런 거라. 20번에 48번 보면요. 2억 5천 신고했다가 유치권 신고를 철회한다.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유치권이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죠. 그들이 있단 말이다, 지금. 아까처럼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료 했다가 그만 처리한다 그런 것은 그 서류를 막 다시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뭐 진정한 유치권 같으면은 이거는 성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유치권 포기서이라면은 간단한데 유치권 철회서 제출은 유치권 신고를 철회함 이래 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걸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20에 지금 움직이네요. 20에 4488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4488. 4488입니다. 자, 청평에, 가평에 땅이 지분이고 건물은, 자, 이 땅이 지분이고 건물 전부 이런 경우에요. 땅 지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도로에 지분이 있고 진짜는 이 땅이 실제 살아있는데 도로에만 이렇게 지분이 조금씩 이렇게 근리가 있는 이거는 지분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도로는 100%인 경우 많습니다. 많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보니까 유치권을 제출합니다. 이게 한번 봅시다. 유치권을 신고를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쭉 보면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행사 중이다 해놔놓고 신고가 제출되었다. 또 이갑순위가 모르겠다. 점유를 안 해서. 자, 일단 현행자 봅니다. 2억 5천에 유치권 신고 했는데 철회를 했다. 지가 유치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뭐야? 2억 5천은? 이 같은 부부거든요. 부부라서 자, 유치권 신고를 포기했다 아니고 철회했다. 이거는 자 다시요. 공사 대금을 했는데 펜스를 치고 딱 해갖고 내가 10원을 받았어. 2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성립하는 겁니다. 유치권이. 그럼 신고를 했는데 지가 또 철회를 했다 해서 유치권을 포기한다. 그건 아닙니다. 서류만 내놨다가 다시 돌아 철회한다 이래야지 진정한 유치권자 같으면 무리되겠다 이 말입니다. 철회는. 오늘 그냥 묻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34번.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이게 경매가 정지되는 경우 많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년, 3년 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당합니다. 빚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신혼이지만은 인터넷 도박해갖고 한 3, 4억 빚을 잃었어요. 은행 대출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합니다. 신청해갖고 3년 전에 신청했는데 그 사람은 2년 6개월을 더 살고 살다 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대 비싸. 그 사람 땡 잡았죠. 괜히 신청해가지고 5억 빚 잔치하고 끝날 거를 괜히 신청하니까 경매가 중지돼가지고 경매가 수도되었어요. 아파트 경매가. 그래갖고 뭐한 2년 정도 막 끊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5억짜리가 10억 돼 버렸어요. 그땡 잡았죠. 자, 지금은 개인의 신청하면은 좋을까 나쁠까? 지금만 신청하고 2년 지냈다. 10억짜리가. 그럼 5억짜리 빈차지 되면은 지만 썰죠. 개인이 채권자들, 그죠? 그만 적당히 팔리고 놔두면 되는데, 개인이 뭐한 1년 더 산다 해가지고 지금 큰 빚이 안 보이잖아,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개인이 그냥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수강생들 낙찰 받고, 낙찰자한테 10살 이내 소유자가 즉시 항고장 제출해서 불쾌하다 해놨는데,
개인위생신청하면요, 법원에 신청서를 소장 들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지를 하고 명확 불허가라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경매가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 안 되더라고. 안 되다가 다시 이제 은행에서 경매가 하면 경매를 하는데 차원지방법 와서 개인의 신청 받아놨고 나중에 와서 또 주소로 또 저게 또 진주온계하고 진주법에서도 받습니다. 또 그래서 또 개인의 신청 받았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법원에 연락해가지고 또 1년 또 쉬고 그런 게 쉽게 말해서 설고 뜨면은 서울 법원에서 개인의 신청하고 의정부 지방법에서 또 하면 되는 거야 또. 그래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그래갖고 또, 또 해가지고 또한 1년 더 살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좀 기밀에서 안 좋은 거죠 사실 그죠? 좀안 좋은 건데 지금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35번. 지금 낙찰률이요. 낙찰가율이 뭐 서울의 아파트가 옛날에는 110% 갔는데 지금은 뭐 84%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막 뉴스 나오거든요. 낙찰가율. 맞잖아요. 예를 10억짜리가 84%다 그러면 한 8억 4천에 팔린다 이런 얘기고 낙찰률은 100건이 움직이는데 20 건만 낙찰되더라. 낙찰률이 20%. 이런 거는 이제 낙찰된 건수 얘기 있는 건데, 낙찰된 건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